주문아, 나는 더도 안 말했다. 아주 너한테 아무다는 소리 안 듣고 서늘게 살고, 둘째도 너한테 너를 속인다든가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. 그게 올해는 건강하고 장가랑 가서 손자 남겨주시오. 아까도 얘기했지만요. 알았지롱? 천천히 둘째도 거짓말은 안 돼요. 어머니, 어머니가 바라는 거 뭔지 잘 아셨죠? 그러면은, 자, 우리 어머니 그동안 우리 키우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 앞으로 어깨에 짊어졌던 짐들 모두 내려놓으시고, 정말 이제는 앞만 보고, 어쩔 수 없어요. 지금 이제 이렇게 달려오신 이상, 자꾸 뒤 돌아봐야 후회만 되고, 어차피 자동차도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사고 납니다. 그러니까 엄마 이제 더 뒤돌아보지 마시고 후회도 하지 마시고 지금 남은 여세 엄마만을 위해서 자식도 이제 걱정도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 엄마만을 위한 삶 사시기 바라면서 우리 아드님께서 엄마 정말로 편안하게 잘 모시겠다는 다짐에 약속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게요. 좀 뭔가 안감이 교차하는데요. 그냥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즐거운 날인데도 좀 안감이 교차하더라고요. 앞으로는 이제 캐나다 형도 있지만 엄마랑 나랑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서 그냥 웃으면서 웃으면서 살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이제 살았으면 좋겠어요. 건강하시고요. 아프지 말고요. 예. 일어나시고 우리 어머님께 꽃 드리고 평온하게 온기를 아버님 앉아 계시고 온기를 느끼시고 사랑합니다. 평안해 주시고 저희 큰자라고 올려드리고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